네. 요거는 아, 그 문제의 장소. 네. 네. 김건희 여사를 접견하려고 하는 대기자들이 앉아 있는 라운드 기둥 밑에 설치된 라운드 소파인데. 네네. 저기 저 전경을 보여준 겁니까? 아니면 딱 그 자리였습니까? 실제 그 자리입니다. 실제 그 자리. 실제 그 자리를 찍은 겁니다. 네, 넘겨주시고요. 저게 문제의 그 장면인데요. 네. 저게 최상의 화질입니다. 저게 최상의 화질. 예, 네. 동영상을 캡처한 거기 때문에 네. 얼굴 형체는 나오지를 않고 네. 특히 코로나 기간이어서 마스크. 세 사람이 모두 마스크를 다 썼습니다. 그렇죠. 마스크를 썼는데 세 사람인데 한 사람은 어디 갔냐? 바로 저 오른쪽 여성 라운드 저 보이지 않는 쪽에 앉아 있습니다. 예, 거기 장모 장모 어, 행정관 남자분입니다. 그러면 기둥 뒤에 지금 장모 행정관이고 세 사람이 여기, 예, 앞에 보이는 저 여성분은 조모 조모 과장인데 과장이고. 직급은 행정관. 네. 저 옆에 있는 네. 맨 왼쪽에 앉아 있는 남성은 경호원. 경호원. 아, 근데 그리고 예. 그리고 보이지 않는 네. 곳에 앉아 있는 사람은 장모 행정관. 네, 네. 네. 제가 알기로는 경호원은 어, 색깔이 있는 옷을 입을 수 없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복 경찰가 뭐 그런 느낌 아닙니까? 잠복. 근데, 아니 경호원이라고 했잖아. 제가 그러니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저거를 봤을 때 부부처럼 보입니까? 경호원이 행정관을 경호하는 모습처럼 보입니까? 뭐 부부거나 아는 사이거나 뭐 친구 저렇게 보이죠. 예. 네. 사실 경호원은 저렇게 다리 꼬고 앉아가지고. 뭐가 멍 때리거나 네. 그러질 않고요. 그럼 큰일 나죠. 그리고 지금은 네. 대통령과 영부인만 경호를 하지 그 가장 직급이 보잘것 없는 행정관도 경호를 합니까? 아니죠. 행정관에게 경호원이 왜 따라붙습니까? 네. 아 이제 네. 그리고 제 저 사진을 보여드리는 거는 뭐냐면 6개월 동안 가만히 있다가 왜 이제 반격을 하느냐? 동영상 원본 파일을 저희 측에서 서울의 소리 측에서 검찰에 제출을 했어요. 그걸 보고 자신감을 얻은 겁니다. 왜냐하면 얼굴 사진 나왔으니까. 얼굴 사진이 윤곽조차도 확인이 안 될 정도로 불투명하게 나오니까 바꿔치기를 해도 되겠다. 그렇죠. 아니면 그렇죠. 에, 다른 어, 또 어떤 이 뭔가 다른 변명을 할 수 있는 걸 어, 고안을 하고 궁여지책을 만든 끝에 예, 저 사람들은 대통령실 직원이고 경호원이다. 그렇죠. 아, 라고 이렇게 예, 지금 말을 만들었는데 네. 좋다. 그겁니다. 어, 저는 대통령실 경호원은 모르지만 행정관의 얼굴 사진은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있구만, 또. 어, 그 몸매도 알고 다리 저렇게 네. 꼬고 앉아 있는 사진에 예, 이 종아리의 모습, 네. 입고 있는 의상 스타일도 알아요. 그러면 좋다 이겁니다. 그러면 저 행정관이 저 장소, 저 시간에 왔다고 하는 증거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건 뭐냐 하면 그때 그걸 요구하셨던 거죠. 그걸 요구를 했는데 거기에 부합하거나 충족하지 않는 엉뚱한 3일 전 텔레그램 반쪽짜리 네. 그것도 온전한 텔레그램 한 화면이 아니라 반쪽짜리 화면을 보여줬는데요. 어, 뭐냐 하면 멀리 용산에서 떨어진 그 용산 파견 과장입니다. 네, 11번 과장은 네, 11번 보여주세요. 네, 그래서 어, 그 사람은 그냥 무턱대고 오지는 않아요. 예, 이제 요거 네. 설명을 드릴 거예요. 무턱대고 오지를 않고 어, 어떻게 하느냐? 김 여사 최측근 비서한테 내가 보고를 드리러 갈 건데 몇 시에 드리러 갈 거냐라고 하는 대화한 그 대화창이 있습니다. 네네. 그거를 제시해 달라고 그러는데 그렇죠. 엉뚱하게 3일 전 거 네. 보여줬습니다. 그거는 전혀 이 사실과 무관한 내용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약간 부연 설명하자면은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김 여사 최측근한테 최측근과 나눈 그 약속 잡는 화면을 보내달라라고 하신 거고 김 여사의 가장 최측근이라고 하는 건 지금 유 과장이라는 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유 과장의 유비서, 네. 유비서, 유비서와 네. 정비서. 네. 그 그럼... 텔레그램 문자 그냥 띄워 주십시오. 지금 보면 이게 이제 최지우 변호사가 어, 각 언론사에 띄운 대통령 출입 기자단과 네. 각 언론사에 띄운 배포한 예, 근거 자료라고 하는데 제가 접견한 날짜 그리고 그들이 주장하는 날짜는
9월 13일인데 9월 13일 당일에 조모 과장과 유모 비서가 나눈 대화는 없습니다. 없고 9월 10일 3일 전 거 대화인데 여기에 보면 이 비서들끼리는 하루 종일 나누는 대화가 보고하는 내용입니다. 그 때문에 네. 여기도 뭐 월요일 보고 하루를 미룬다 뭐 이런 내용이 들어갔는데 네. 그게 직접적으로 그 조모 과장이 멀리 떨어진 용산에서 서초동까지 대낮에 그것도 낮에는 교통이 막히잖아요. 그렇죠. 네. 용산에서 서초동까지 무턱대고 쳐들어오는 게 아니거든요. 최 목사가 접견한 다음에 저분의 조모 과장의 접견이 이루어졌다면 그 조율을 했던 시간을 조율한 텔레그램이든 카톡이든 문자를 보여달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저기 보면 엘리자베스 여왕 조문을 추진한다. 이거를 대통령의 배우자는 민간인인데 네. 이 엄청난 대통령의 해외 순방 특급 문서거든요. 와, 이거 일급 문서입니다. 일정 다 나간 거네. 대통령의 일정은 특급 문서인데 이거를 그렇죠. 누가 짰느냐. 유모 비서와 조무 과장 네. 이런 사람들이 저거를 인지하고 있고 추진하고 있다고 네. 하는 이런 국정농단의 근거 자료가 되는 걸 다 알고 있네. 저렇게 여러분 이게 상황 설명을 있습니다. 좀 드리자면 지금 9월 10일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2022년 9월 10일인데 저 9월 10일은 토요일이에요. 제가 2022년 달력 네. 들어가고 찾아봤더니 저 토요일 날 나눈 네. 대화고요. 네. 우리 저 목사님께 월요일 날 만나셨던 거예요? 예, 9월 13일. 네, 13일 예, 월요일. 9월 13일 화요일입니다. 화요일. 9월 13일 화요일 네. 오후 2시 35분에 정확하게 네. 그 커머나 컨텐츠 경호원에게 네. 도착해서 네. 몸수색을 당한 시간이 오후 네. 2시 35분입니다. 네. 잘 기억하십시오. 네. 다음 그러니까, 장면 넘겨주시죠. 그래서 네. 13일 날 목사님을 만나기 전에 그리고 최소한 9월 10일 날 대화하는 거는 있죠. 지금 저 사이에 13일 10일과 13일 사이에 나 코바나 컨텐츠 방문할 테니까 저 김건희 여사와 만남을 갖다가 약속을 잡아달라라는 네. 내용의 카톡을 공개하 카톡이 아니라 메시지를 공개하라고 네. 요구를 하셨는데 예. 그게 없겠죠 없으니까 있을 리가 없죠 예. 예. 있을 리가 그렇기 없죠. 때문에 그 변호사가 저거를 공개했는데 저거는 언제 몇 시에 조모와 유모가 만난다라는 근거도 되지 않거니와 거기다가 그 가방 안에 서류 안에 뭐가 들었다라는 근거도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죠. 전혀 쓸데없는 네. 저기 어떻게 보면은 근거 없는 건데 저걸 네. 검찰에다 제출했다. 네. 저게 뭔가 약속을 잡는 증거로 검찰이 활용한다 그러면은 네. 그것도 이상하잖아, 그죠? 근데 검찰이 그동안 그런 짓을 많이 해왔어. 그리고 네. 저 그 유 과장이 다시 띄워보세요. 넘기라고 그럴 때 넘겨주세요. BH 블루하우스 청와대라는 말 쓴 것 자체도 기분 네. 나빠. 네네. 청와대 싫다고 나간 사람들이 왜 블루하우스라는 말을 써? 간지 있건 있어 보이거든요. 있어 보이도록. 있어 뭐 용산 무슨 아파트 구석에 지하에서 그 기능과 역할을 하려니까 좀 자존심이 상했는 모양이에요. 그렇죠. 예. 네, 넘겨보시죠. 그다음 영상이요? 네. 이게 뭐냐면 네. 최지우 변호사가 김건희 여사의 담당 변호사인 최지우 변호사가 그 시간에 이 대기자 중에 한 여성은 대통령실 행정관이었다. 보고를 드리러 온 행정관이었고 네. 그 근거가 바로 보고서를 이렇게 작성했다라고 하는 네. 문서 작성 시간 그 폴더 네. 문서 정보를 저렇게 이제 공개를 했는데 저기 보면 시간대를 보십시오. 요일과 시간대 네. 목사님 접견 일자와 시간이 맞아요. 그러면 용산에서 저 서류를 2시 15분에 서류를 작성했어요. 서류 작성 시간이 저렇게 나오잖아요. 네, 네, 네. 그러면 저 서류를 작성하자마자 프린아웃을 했을 것이고 보니까 프린아웃을 다 했더만요. 예. 서류들을. 서류를 갖고 왔으니까 봉투에. 프린아웃을 하고 용산 대통령실을 빠져나와서
커머너 콘텐츠까지 오는 시간이 아슬아슬할 텐데 이게 저렇게 아슬아슬하게 저걸 문서를 작성했을까요? 제가 도착한 그렇죠. 시간이 2시 35분입니다. 그런데 2시 15분에 저거를 작성했다는 게 저게 그렇죠. 네. 석연치 않고 굉장히 저게 문제가 많은 내용입니다. 요거 캡처하셔갖고요. 네티즌들 중에 능력자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네. 저 안에 지금 오류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뭐 변호사가 공개했는데 변호사는 눈치채지 못하는 각종 정보들을 저 안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것보다도 예. 변호사가 눈치채지 못한 거는 둘째고 그건 당연해요. 네. 네. 근데 변호사가 네. 세심하게 내가 정확하게 여사를 접견하려고 네. 도착한 시간, 네. 마치는 시간 이거를 인지를 못하고 저거를 이제 자기적으로 만들다 보니까 저건 얼마든지 자기적으로 만들 수 있죠. 그렇죠. 생각해 보십시오. 네. 내가 지금 김건희 여사를 만나러 도착한 시간이 2시 35분입니다. 커버나 컨텐츠 사무실 앞에 네. 경호원한테 몸수색을 하는 시간이 2시 35분인데 저 15분에 네. 저거를 만들었다는 게 용산에서 보고를 네네. 들여온 사람이. 네. 그러니까는 목사님이 네. 접견을 하고 있는 사이에 저들이 이제 거기 와서 대기를 했다 하더라도 그러면요. 네, 저기 뭐 목사님께서 네. 35분에 들어가셨는데 예. 거기서 총 있었던 시간이 28분 정도 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어쨌든 3시 이전에 나오신 거예요. 3시쯤에. 그러면은 3시 10분에 정확하게 이 사람들 앞에 나타났어요. 아, 그러신가요? 앞에. 그러면은 3시 10분에. 그러니까 15분에 저거 작성을 해 가지고 거기에 불리하게 하면은 갔다라고 하면은 그게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니 그리고 네. 저 자꾸 저 숫자에 우리가 현혹이 되는데 네. 일반적으로 보고서를 만드는데 네. 보고서를 만들자마자 바로 뛰쳐나오는 그렇게 그럼요. 어디서 검토도 하고 자기 후에 거기 있으면 그 전날 만들고 네. 뭐 결제 라인이 네. 있을 거 아니야. 컨펌하고 자 보십시오. 저 문서 작성 폴더 문제가 뭐냐? 문서 정보의 문제가 네. 뭐냐면. 저 이 문건을 어디서 만들었냐가 문제인데 그렇죠. 어디서 만들어서 어디서 가져왔느냐인데 그러면 내가 지금 의혹을 제기한 거는 용산에서 만들어서 프린트를 하고 서초동까지 오는 시간을 따질 때 이거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이상한 게요. 가능하지 않고 만든 날짜 시간보다 수정한 날짜가 더 뒤 네. 아닙니까? 그 저게 조금 1초가 늦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든 날짜보다 수정한 날짜가 1초가 좀 오차가 있고요. 아니, 그것도 그러니까 문제고 들어보세요. 네. 제가 먼저 얘기할게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용산에서 만들어서 가져오지 않았다면 그 외부에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외부에서. 이거는 헬리콥터를 타고 오지 않는 이상 저거는 가능하지 않은 내용입니다. 네. 생각해 보십시오. 최재형 목사가 짧은 시간을 접견을 하고 끝내는 거예요. 이 디올백을 접견할 때는 그 앞전에는 내가 2시간 접견을 했지만 네, 네. 내가 짧게 접견을 하는 거면 적어도 2, 30분 전에는 대기를 하고 있어야 되잖아. 그렇죠. 나는 네. 이미 2시 반에 여사를 접견하려고 도착해서 경호원 네, 몸수색을 네. 받고 여사를 아주 그 접견하기 1분 직전이거든요. 그러면 그 시간에 문서를 만들고 있었다는 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용산에서. 네, 그럼요. 그리고 이것은 뭐가 문제냐면 외부에서 만든 것이라면 국가 기밀이 유출되는 것이고 국가 그렇죠. 기밀이 외부에서 작성되는 그렇죠. 이 엄청난 네. 이 어떤 컴퓨터의 보안 시스템이 1차, 2차, 3차 아주 철벽 보안이 돼야 되잖아요. 네. 대통령의 문서들은 1급 네. 보안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외부에서 작성이 됐다면 더 큰 문제고 용산 대통령실에서 작성돼서 프린아웃이 돼서 누런 백화점 쇼핑 가방 종이 가방 안에 이 1급 문서가 담겨서 왔다고 혹시 해도 위장 정수를 아닐까요? 그리고 신라 면세점 에코백이랑 종이 가방의 1급 문서가 대통령의 1급 문서가 담겨져 왔다는 거는 이거는요 충격적인 사실 그 자체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실은 2중, 3중, 4중 보안 시스템과 이 철벽 그 이런 절차가 있을 뿐더러 그 서류가
대통령의 해외 순방 서류는 대통령의 일정과 직결되기 때문에 이게 적으로부터 그렇죠. 누출되거나 예. 이 테러 세력으로부터 이게 유출되면 치명적인 거기 때문에 그럼요. 이거는 네. 1급 보안보다 더 중요한 특급 보안 사실이거든요. 네. 우리가 버마 아웅산 저 전두환 때 그 사건이라든지 많은 그 해외 순방이 이 일정이 또 빠져나가서 이렇게 그런 사건 사고가 발생한 거 아닙니까? 네네. 그래서 그 후로 굉장히 철벽 보안을 하고 있는데 이게 그것도 서류 가방도 아니고 007 가방도 아니고 종이 쇼핑 가방에 대통령의 해외 순방 계획을 담아서 용산에서 서초동까지 가져올 수 있단 네. 말입니까? 다음 장면. 아니 소매치기라도 네. 아 우리가 약간 순서대로 안 했거든요. 그래서... 아니 잠깐만 아니 괜찮아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요. 순서대로 띄워주세요. 우리 얼굴 띄워주지 말고 네. 자료 화면만 계속 띄워주세요. 넘기세요. 예 보시면 눈을 실눈을 감고 보면 저게 무슨 글자로 보이냐면 순방 관련. 순방 관련 업무 보고입니다. 네네. 예, 이 모자이크 처리를 너무 농도를 옅게 해가지고 이렇게 윙크하는 일부러, 눈으로 보면 예, 순방 관련 예. 업무 보고입니다. 그럼 순방 관련 업무 보고를 저 종이 가방에 담아가지고 종이 가방 두 곳에 에코백에 이렇게 머나먼 용산에서 서초동까지 여자의 몸으로 혼자 그걸 가지고 와서 여사에게 보고했다는 거 이거는 기가 막힌 거고요.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가방에 무엇이 들었는지를 빨리 밝혀야 됩니다. 밝혀야 되는데 제가 이제 좀 이따 사진을 보여주지만 논문도 쓰기 싫어가지고 석박사 논문을 위탁을 하고 논문 대필을 하고 그런 사람이 무슨 저런 가방을 세 개나 되는 저 어마어마한 서류처를 보고를 받는다고요? 읽을 리가 없어. 아, 내 책이 싫어가지고 쓰레기통에다 갖다 버린 사람이 전직 대통령의 그 영부인들이 아니 그래도 고마워가지고 서류를 보듬어주고 그래도 그 사인해가지고 이순자 여사가 또 김현철 씨가 김옥순 여사가 김옥순 여사의 자녀들이 그 다 그렇게 줬는데 그것도 그냥 모린정왕에 갖다 버리고 최 목사가 정말 발품 팔아가지고 북한을 가서 쓴 그 피땀 흘린 방북기 책 이런 거를 갖다 버린 그 여사가 저 새 가방에 있는 서류처를 읽는다고요? 인정할 수 없어요. 아, 너무 아프게 팬다. 인정할 수 없고 요즘 요즘 대통령실이나 정부나 기업이나 대학에는 무슨 센세이션이 있는 줄 아십니까? 콘텐츠가 원페이지 열풍이 불어요. 그렇죠. 모든 보고서는 원페이지로 압축해서 하는 열풍이 불거든. 거의 근데, 노페이지입니다. 노페이지. 그런데 누가 지금은 노페이퍼. 바리바리 아날로그식으로 종이를 출력해서 이 가방 세 개를 싸가지고 와서 보고를 했다는 거는 이거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고요. 관료사회는 또 그럴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관료사회는 네. 금방금방 이렇게 다음 장 한번 넘겨보시겠어요? 네. 여기에 담았다. 이거 좀 문제... 얘기 좀 해주세요. 이거. 이게 실화면세점 이게 뭐 찾아도 부산에 우리가 뭐 압니까? 본인들이 네. 본인들이 담당 행정관이 했었다고. 그렇게 증언했답니다. 네. 부산 실내면세점에서 100달러 뭘 구입을 했더니 저거를 사은품으로 네네. 주더라. 그런데 뉴스토마토 유기자라는 분이 저거를 취재를 해보니까 신라면세점 부산은 존재하지가 않았고 존재하지가 않은 게 아니라요. 예. 1989년부터 30년 전 예, 89년부터 1990년 딱 1년 영업을 하고 철수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예. 14년 전 15년 전 얘기예요. 예. 예, 그러면은 저 가방이 아니 35년이죠. 저 가방이 35년 전에 샀다고 하는 건데 일단 35년 전에 저 디자인하고 똑같은 신라 면세점의 그 에코백이 존재했었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으로부터 35년 전에 저런 에코백을 들고 다니는 문화가 전 최근에 만들어졌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는 뭐 있다고 하면 우리가 아니 그러니까는 네. 일단 아니, 있다고 여기에 시간을 많이 할애할 수가 없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네. 검찰에 증거물로 제출한 게 바로 저거랍니다. 네. 그리고 또 증거물로 제출하려고 준비한 게 그 조모 행정관이 목에 했던 머플러와 옷과 그때 당시 의상도 제출을 하겠다는 의지를 네. 보였는데 그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그거 하나만 제출하면 우리가 믿어줄게요. 뭐냐?
조모 행정관이 여사한테 업무보고를 하려고 오겠다고 하는 그 업무보고 시간 조율을 한 카톡이나 문자나 텔레그램 내용만 캡처해서 보여주면 우리는 믿겠다고 하는데 자꾸 엉뚱한 걸 가지고 아마 그 잡다한 걸 가지고 아니, 저는 그거 저도 못 믿어요. 저는 그거 필요 그거 저도 그거는 믿을 수, 더 믿어야지. 그거는 보고를 해줄 수는 있는데 그 네. 사람이 그 사람이라는 매칭을 할 수는 없어요. 그 주변 정황 증거 중에 하나인 거고 실제로 왔을 수도 있죠 조모가. 예. 네. 아니 근데 온 곳도 지금 네. 그 신빙성이 없고 충족을 그러니까, 못 시켜주잖아요. 그러니까요. 왔다고 네. 하는 증거는 없어요. 저는 잡다한 거 저거는 얼마든지 구할 수 있고 네. 아니, 그리고, 화면에 나오는 의상은 뭐 입고 온 의상도 얼마든지 구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 조모 과장이 네. 오기 위해서 나는 다 제출했잖아요. 내가 여사를 만나러 갈 때 도착할 시간 뭐 가겠다고 하는 시간 문자 다 공개했잖아요. 카톡. 그거를 제시하라는데 그걸 제시 안 하고 근데 엉뚱한 이제 것만. 저기 이제 최지우 변호사가 11일 날 네. 저기 이제 뭐 공개하고 뭐 이렇게 얘기한 건데요. 최지우 변호사가 실제 인지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신라 면세점 에코백은 오래전 부산 신라 면세점 오픈 당시 100달러 이상 구매자에게 제공된 에코백이다라고 얘기했어요. 변호사가 오래전 부산에서 예. 인지하고 있어요. 저기 몇 년 얼마나 오래됐는지 몇십 년 전 거라는 거를. 네. 35년 그런데 이제 최지우 변호사의 핵심은 항변의 핵심은 뭐냐? 네. 저거는 서류를 담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의 에코백이지 네. 대기자의 선물이 들어간 게 아니라는 거를 그렇죠. 증거물로 네. 이제 내놓은 거거든요. 다음 장면을 한번 보시면 요거 보시면 요 장면을 제가 이상한 장면에 좀 왜 보여드렸는가 하면 보십시오. 장모 행정관의 모습입니다. 저 오른쪽 남자의 넥타이 맨 네. 바지를 입은 모습이에요. 아, 저게 무슨 장면인가 하면 허리 부분이네요. 제가 직접 찍은 건데요. 내가 김건희 여사를 접견하려고 딱 들어가니까 저 장모 행정관이 김건희 여사하고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친밀하게. 네. 그랬는데 내가 들어가니까 자리를 양보하는 거야.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나가십니까? 계속 앉아 계셔도 되는데 했는데 저 사람이 웃으면서 나가는 장면을 내가 찍은 겁니다. 동영상에 네. 나와요. 네. 그래서 저게 장모 행정관이고 넘겨보시. 그리고 잠깐만요. 그 하단 왼쪽에 보면 시간이 나와요. 아니 시간이 아 일부러 저렇게 예, 하셨구나. 일부러 내가 저것 때문에 시간 때문에 찍은 네네. 거예요. 저 장모 행정관이 저 안에 있었을 때 시간이 바로 2시 40분입니다. 네네. 아, 2시 40분 네. 기억하십시오. 네. 다음 장면. 보고서 작성 겁나 빠르네. 네. 그리고 저렇게 부부로 추정되는 한 사람은 경호원이고 한 사람은 조무 행정관이라고 하는 저 앉아있는 시간이 3시 9분입니다. 3시 9분에 내가 저걸 찍은 겁니다. 나가면서. 네. 자, 그러면 아까 제가 그 문서 작성 폴도 하고 너무나 많은 이 충격적인 시차가 문제의 시차가 이제 예, 저렇게 발생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저 문서는 2시 15분에서 2시 15분 29초에 작성이 됐는데 그러면 저 문서는 코바나 콘텐츠 현장에서 작성이 됐어야 가능한 겁니다. 근데 저 비서의 조모 과장의 예, 소지품에는 노트북이 있는 것도 아니고 네. 여기 근무하는 요원도 아닙니다. 용산 파견 과장입니다. 직급이. 네, 네. 행정관이지만. 그러니까 저거는 맞지가 않는 거예요. 현실에 맞지가 않고. 만약에 용산에서 보고를 하려고 왔다면 퀵서비스 오토바이나 헬리콥터를 타고 왔어야 돼요. 네. 5분, 10분 안에 날라왔어야 맞는 네. 얘기입니다. 저게. 그리고 요 사진은 이제 그 최지우 변호사가 주장하는 조모 과장의 최대한 우리 사진 기술자가 최대한 그것을 복구해서 만든 인위적으로 만든 게 아니라 최대한 화질을 복원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저 분이 바로 조모 행정관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